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 찌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우수 스타트업 인재 양국 상호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베트남 혁신 인재를 한국에 유치해 우리나라를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하고 올 하반기 개소하는 KSC 하노이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베트남 전략적 진출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영 장관은 베트남은 우리 중소기업의 주요 무역 대상국이며 한국에 진출해 창업하고자 하는 열기도 뜨거운 국가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스타트업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